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폭 정당인가 아니면 조폭을 하수인으로 둔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 측으로부터 1년 동안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포마트레이드라는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1월에 열린 은수미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의전 활동을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성남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이모 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SNS를 통해 감사를 표할 정도의 사이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포마트레이드는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이재명 후보가 은행장을 맡고 재윤경 의원이 상임이사로 있었던 주빌리 은행에도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은 후보와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지광근 성남시의원은 지난 23일 이재명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원래는 성남시와 국제파 조직은 이씨 그가 만든 K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했다며 이 자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문제이고 시민 여러분께 후에 접하시고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남을 건거지라는 조폭 게이트가 아닌지 탐지적 의심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은수미 후보자와 전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를 버젓이 공천을 주었다. 재윤경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유체인딸 화법으로 변명을 거듭하고 있는 두 후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체인딸 화법으로 변명을 거듭하고 있는 두 후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당은 이걸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혹과 관련된 모든 후보의 공천을 박탈하고 국민들과 경기도민, 성남 시민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018년 4월 30일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 허승우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